이번에 8주간의 큐티 세미나를 마쳤고 또 8주간의 생명대학법 9기생과 또 10기생을 이제 9기생은 한 주간이 남았고 10기생은 이제 마지막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거부 본사님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하지 않고 참는 것이 자신은 미덕이었고 또 그것이 자기 속은 썩어도 남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을 참아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 가운데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또 대화법을 통해서 아하 말을 해야 되는구나, 말을 해야 하고 해야 될 때는 말을 하고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말을 하면서 하되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아이 메시지를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 정말 큰 덕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한 번 집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언제 또 11기생을 합니까? 제가 11기생이 하면은 제가 다시 한번 또 들으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말을 고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주간 오늘 큐티 세미나를 하고 또 8주간 대화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좀 더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왔던 좋지 않은 습관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여러분 변화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른 길을 향해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지요. 그것을 다시 한번 거룩한 습관, 다시 한번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수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수많은 방법들을 해왔는데 최근에 또 한번 투자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이렇게 큐티 책에 내가 해야 될 것을 붙여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붙여놓으니까 앞뒤로 한 번을 꼭 보게 되더라는 거죠. 뒷면에도 2018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적어 놓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실천한다? 아니요. 실천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66일 동안 내가 하루에 한 번은 읽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에 한 번 읽는 거예요. 저스트. 다른 것 하나도 없이 읽기만 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나도 모르게 행동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야 할 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큐티책에다가 매일 큐티라는 거 큐티책에다가 붙여놓고 읽는 이 습관들 여러분 키워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8주간을 큐티 세미나를 마쳤다고 해서 여러분 큐티 박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8주간 생명대화법을 마쳤다고 해서 내가 날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만남이 있는 하나님과 만남,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큐티를 시작하는 단계고 이제부터 생명을 살리는 말을 시작하는 단계이니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예를 쓰셔서 만들어내셔서 반드시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 그 노력하는 모습을 할 때에 주님께서 coming, Jesus,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큐티,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언어 생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큐티 전에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음성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큐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자동적으로 온통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참 그게 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일에 조금 빠지다 보면 놓쳐버리는 것들 때문에 참 아쉬웠습니다. 아침에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머리를 조아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너의 믿음의 수준이, 나를 생각하는 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조아릴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려지는 그런 친밀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큐티를 이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꼭 한 방법으로만 큐티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저는 이번에 세미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마음을 하나 주셨어요. 평소에 늘 했던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주기 위한 약속이고 그 약속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냥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받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큐티도 오늘 이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나에게도 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다고 하면 내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적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받아서 누린 것을 나누고 쉐어링하는 나눔 방에까지 나아간다고 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퀘어 타임의 한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제가 퀘어 타임을 한번 해보기로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니까 본문 속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6월 8일 금요일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1절부터 16절까지는 뭐냐고 하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낫게 하는 분이 오늘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가 오늘 요한과 함께 안전뱅이를 일으켜버리니까 사람들이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모여들기 시작하고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막 베드로를 띄우기 시작하고 막 요한을 띄우기 시작하고 사도들을 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우쭐하지 아니하고 오늘 거기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그리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 보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완전히 남는 축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그것을 자기가 한 양, 그래서 자기가 구세주가 되어지고 자기가 참 감람나무가 되어지고 자기가 신천지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말로를 정말 비참하게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이것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낫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그 고백을 보면서, 참으로 제대로 된 겸손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1절에 보면,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라고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로 아노라.
그러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있을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켜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진정한 메시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약속하실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치유를 선포하나 하면 완전히 낫게 되어지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 고쳐 준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며, 세 번째는 오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오늘 치유를 선포하며 기도하는 일을 해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위에 오늘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육체에 조그마한 아픈 부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고 요한에게 주셔서 안전병이를 일으켰다고 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오늘 치유를 선포하는 기도를 멋지게 한번 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치유 기도를 선포하고 오늘 나눔방 속에서 또 오늘 카톡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간증들을 우리가 보내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면 치유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여서 오늘 치유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치유를 선포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베드로를 바라보고 요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면 하나님 안전뱅이도 일으켜내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동일하게 일으켜 내세울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하며 오늘도 우리도 믿음으로 아버지의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아름다운 일을 일으켜내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아버지 겸손하게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왜 나를 주목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같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치유받고 회복을 일으켜낼 수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